대북 제재의 해결은 그 북한의 그 비핵화의 속도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그 계속된 비핵화를 맞으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마 이제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무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.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.